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텔입니다.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영호와 대통령실 간의 공천 사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연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모든 기레기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및 은행 이체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를 했죠. 민주당의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기레기들이 의혹 제기만 하면 이렇게 마녀사냥의 타겟이 되어 늘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법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도 받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위법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했던 이준석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막 음침하고 뭔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분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의 투자고 도박적인 투자라고 보겠지만 20년 전 앞세대가 코스닥에 돈을 부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것에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강하게 공격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민감해서 이제 아무 때나 난사하는 것 같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북 송금이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북한 코인이 한국에 와서 자금 세탁이 돼서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흘러가느니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김남국 의원과 연계가 돼서 검증된 부분이 없으니 그러한 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배신당하고 이준석이 정신을 좀 차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배드림에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김남국이다 라는 제목 하에 지인들과 집에서 술 먹고 빈병이 나오면 재활용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슈퍼에 가지고 가서 팔았단다. 바에서 선배가 술 사주면 양주 빈병 가지고 나와서 팔았단다.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늘어난 아디다스 티셔츠를 몇 년씩 입었단다. 그렇게 살면서 시골 고등학교 후배들이 시험치러 올라오면 재워주고 고기 사다 구워주고 차비 줘서 보냈다더라. 이게 김남국이다. 이런 애가 코인에서 돈 벌면 불법이냐? 오늘 식당에서 TV에 30분 내내 개디라를 하더만 난 애국자인데 이런 먹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 싫다. 검찰이 금융거래 내역을 언론에 흘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김기현이 KTX 노선 휴게 만든 건 칭찬할 일이고 김남국이 찌질하게 살면서 돈 모은 건 그렇게 죽일 일이냐? 나 김남국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제발 정신 좀 차리자라는 댓글이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검찰이 흘리고 기레기가 받았으면서 시작된 민주당 정치인 죽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윤석열 굴욕 외교와 지지율 폭락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저들의 농간에 돈은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여태까지 한동훈이 가만 있을 일 없었겠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한 부분이고 후쿠시마 농산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입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강릉 산불로 이재민이 된 주민들에게 이런 도시락이 배달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저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까?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달려가서 대책을 내놓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하물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열받는 일이 없지요. 하물며 어버이날에 저러한 도시락을 받은 이재민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해서 먹지 않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이재민은 어머니들이 오늘 받은 도시락이 너무 부실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간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들은 간식이 식사가 안 되는데 반찬까지도 비어있고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어서 정말 많이 섭섭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민들 단체 대화방에는 이게 도시락이냐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글과 함께 도시락 사진이 올라오며 강릉시에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책임자 하면 김진태 아닙니까? 그리고 강릉시 국회의원 하면 권성동 아닙니까? 대체 그들에게 계속해서 표를 찍어주고 얻은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대구 경북보다도 윤석열을 더 지지하는 곳이 강원도 아닙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서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이번 기회에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놈의 종북파리, 안보파리에 그만 좀 선동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자, 한편 TV조선발로 시작된 이낙연 캠프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당 출신의 서울시 구의원이 이낙연 캠프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캠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는 무소속으로 알려진 서울시 강서구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자가 피고발인들은 다음 포털 뉴스를 통해 댓글을 작성하고 매크로를 통해 공감수를 조작해 베스트 댓글로 만들어 여론조작을 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피고발인의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올렸다고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한 것으로 추측이 돼서 당대표도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추측하면 다 피고발인으로 올릴 수 있나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튼 앞서 이낙연 캠프의 정무시장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이 이거 황당한 거짓기사다.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러면 저자를 무고죄로 먼저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건, 이낙연 캠프 댓글 조작 의혹 등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검사 독재 정권이 군부 독재 정권보다 상대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물론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그 진실 여부는 가려져야겠지만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부패 비리 정당으로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격 카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가면 총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면 공천 달라는 소리 아예 꺼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